여러 마을의 농민들이 함께 유기농법으로 쌀을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생태계가 되살아나면서 하천에는 민물새우가 넘쳐나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농민들은 축제까지 열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릎 깊이 하천에 들어선 주민들의 손길이 바쁩니다. 수초 사이사이마다 생이 또는 토하라고 불리는 민물새우가 넘쳐납니다. 10여 분 남짓한 작업에 바구니가 가득 찰 정도입니다. 주로 수초 속에는 다 들었어요. 그리고 물이 이렇게 쉽게 내려가 버린 데는 더 없고요. 조금 머무는데. 1급 수에만 사는 토화가 눈에 띄기 시작한 건 15년 전 친환경 농법을 도입하면서부터 이후 지난 2012년 유기농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서 마을 하천은 말 그대로 토화의 보고로 변했습니다. 12개 마을 주민들이 힘을 더해 500헥타르 농경지에 유기농법을 도입한 뒤 생태계가 완전히 되살아난 겁니다. 맑은 물이 나오고 토양도 황토 땅이 있어서 아주 식물이 자라기에 적합한 그 지역입니다. 그런 친환경 지역에서 저희들이 지난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기 때문에 비옥한 논에서 나온 유기농 쌀은 명품 쌀로 떠오르고 주민들은 덤으로 얻은 토화로 매년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